노면입니다. 저는 비룩 8입니다. 14년째 비료를 팔고 있어요. 14년째. 현재 제가 이 마이크로S 야는 밀양요소인데 대유 겁니다. 한 7, 8년 팔았을 겁니다. 이거를 써서 배 대표님 진짜 얼루기가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제법 많고 나름 검증은 했어요. 그리고 갈수 마가리도 똑같이 이거는 제가 이 앞전에 근무할 때 그때부터 제가 얘랑 얘랑은 판매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더 이상 뭐더 검증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누가 뭐든 농사는 인산이랑 칼슘의 싸움이에요. 인산이랑 칼슘. 저는 퇴비를 권하는 스타일이에요. 퇴비를 권하면 퇴비 안에는 이미 기본적으로 5대 비료랑 뭐 밀양유산이라든지 다양한 성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마고스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생산된 인산 칼슘이에요. 보면 인산이 17, 칼슘이 26이에요. 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인산이랑 칼슘이기 때문에 꽃과 이제 품질 이 부분이 확실히 많이 좋아져요. 칼슘이 작물체내 중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세포가 좀더더 야물어진다 이런 느낌도 확실히 많이 나고 인산은 항상 이 질소의 분해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꽃이 꾸준히 나오고 꽃이 안 끊긴다 그리고 신초가 항상 좀 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좀더더 꽃과 품질 이런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비료팔이에요. 누구보다 비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고 비료를 썼을 때 식물이 어떻게 바뀌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이 비료에 대해서는 왜 내가 계속 권했고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 미생물이 다시 대두가 되고 있고 확실히 미생물 넣고 안 넣고에 따라 이 식물의 활력이라든지 품질이 그리고 수량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농연 살포미 요즘 이게 뜨는 미생물인데 커피박이요. 커피박에다가 미생물 함유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뭐 균충에도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특히 두더지 애들이 커피 냄새를 엄청 싫어한대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가장 핫한 제품 중에 하나 얼라이브. 얼라이브 310은 수를 살짝 띄우기 때문에 얼라이브 소울을 쓰면은 좀더 안정적으로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저만의 이론을 가지고 비료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건 유박이고. 자, 개인적으로 유박은 잘안 거네요. 근데 이제 뭐 미생물의 먹이로 쓴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무쪼록 그런 하나의 방법론이고. 그리고 황. 누가보다 황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황이 흰가루를 잡을 목적이다. 이 목적 여하를 떠나서 황은 아미노산, 뭐 맛보다는 향을 내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을 좀 권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냥 권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권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총진사 이게 백장탄인데 이게 벌써 2, 3년 지금 뜨는 중이고 이거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 확실히 충의 개체 수가 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총체, 진딧물, 응애까지 같이 되니까 확실히 이걸 쓰는 게좀 줄어들더라. 그리고 농약을 점점 기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유기농사지기 때문에 확실히 크게 문제도 안 됐고. 그리고 아인산. 그리고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농약을 파는 입장이니까 토양살충제도 있고. 그리고 붕사. 뭐 진딧물, 떠물약,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충탄이에요. 선충탄. 그리고 카디스. 카디스는 농약으로 만든 흰가루 방제제. 이런 식으로 저는 제 나름대로의 구색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누구보다 많이 생각했고, 누구보다, 농가를 많이 다녔고, 그 과정에 내 비료를 써서 작물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데이터도 좀 가지고 있고, 이게 제 역할인 것 같은데,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제 역할을 좀 다르게도 많이 생각을 해요.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컨설팅을 써요. 컨설팅을 쓰지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비용을 받을 수도 없고, 몇 농가에, 컨설팅은 누가 봐도 50농가에서 못 다녀요. 왜?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컨설팅이에요. 그게. 컨설팅 하면서 뭐한 달에 한두 번 간다. 그건 컨설팅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이고.
아무쪼록 저는 한두 농가보다는 한 100농가, 200농가 좀 많은 농가를 다니면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참여는 우리가 우리의 세대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참여가 이랬었다. 근데 너희 세대는 환경이 좀 바뀌고 이 시설이 좀 바뀌었으니까 좀 다른 결과물이 나타날 거다. 이런 걸 계속 남겨주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좀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색깔 내는 게 맞는지. 근데 터무니없는 비료를 팔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왕 하는 거 나도 잘 되고 농민도 잘 되고 항상 같이 잘될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걸 가장 많이 생각해요. 항상 제가 할수 있는 말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후배로서 그리고 이제는 20, 30대의 선배로서 이왕지사 하는 거좀 많은 부분을 함께 하고 싶고 터무니없는 걸 팔지 않아요. 자, 겹치는 부분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많이 도와주세요. 항상 더 나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합니다. 이상입니다.